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이혜경 작가의 단편소설 너 없는 그 자리입니다. 이 소설은 말이죠. 일단 감상하시는 동안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만큼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실 거라 생각되는 작품입니다. 감상하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작품을 읽어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 없는 그 자리. 이혜경. 당신 잘 지내요? 그곳은 덥다니, 가뜩이나 더위 많이 타는 당신, 쉬 지치지는 않을지 늘 걱정이에요. 여름이면 당신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죠. 외근에서 돌아오는 당신의 셔츠 등판이며 겨드랑이 깨가 젖어있던 게 생생해요. 그 얼룩을 보면 제 몸 어딘가에도 물이 흥건히 고이는 느낌이었죠. 당신의 마른 몸 어디에 그렇게 많은 물이 숨어 있는지 늘 신기했지요. 땀을 많이 흘리니 수분을 열심히 보충해야 한다고 내가 늘 말했던 거 잊지 않았죠? 물을 자주 마시고 과일도 골고루 많이 먹고 비타민도 꼭꼭 챙기고요. 밥맛 없다고 라면 같은 걸로 끼니 때우면 안 돼요. 알았죠? 여긴 벌써 첫눈이 내렸어요. 자고 일어나서 베란다 문을 여니 아파트 놀이터인 놀이기구 위가 희끗희끗한 거예요. 모래는 그대로 모래빛깔인데 서리가 내린 건가 하고 바라보는데 그게 눈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려는 듯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꿈에 잠긴 듯 안 자려고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는 듯 하늘하늘. 출근 준비도 있고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언가가 목에 턱 걸리고 말았어요. 통장 잔고가 바닥났는데 우편함을 가득 채운 고지서를 본 것처럼. 벌써 눈이라니, 어느새 겨울이라니. 손끝부터 차가워져서 그 냉기가 심장까지 딱딱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한겨울에 맨발로 쫓겨난 여자처럼 오스스 떨렸죠.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마시자 굳었던 피가 겨우 도는 듯 했어요. 당신이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당신이 곁에 있었더라면 저 눈은 그저 아름답게만 보였겠죠. 당신이 내 곁에 없을 뿐인데 풍경까지 다르게 보이네요. 당신이 그곳 지사로 발령받아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꼭 오늘 아침 같았어요. 당신이 회사를 옮길 땐 차라리 기뻐했잖아요. 사내 결혼을 막는 풍토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주위를 의식하느라 편하게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땐 반겼죠. 하지만 케냐라니, 그 먼 나라 이름이 배수구를 막는 고무마개처럼 목젖을 막아버려서 나는 캐캐거렸어요. 해외 출장이 잦긴 했지만 그래도 파견 근무는 처음이잖아요. 당신이 떠난 날은 숨이 가슴에 걸려서 어쩔 바를 모르겠더군요. 아프다는 구실로 회사에서 일찍 나왔어요. 어디로 가겠다는 작정도 없이 그냥 가속페달을 밟았죠. 표지판이 나오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차선 잡기 편한 곳으로 밟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바다가 보이는 곳에 왔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는데 하늘에 마침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더군요. 손톱만 했어요. 그 안에 수백 명이 앉아있으리라는 것, 그리고 저마다 가슴에 기억을 아는 채로 떠나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반짝이는 잔물결이 꼭 내 가슴에 차오른 눈물 같았어요. 이제 내 눈물은 누가 닦아줄까? 방파제에 주저앉아 멍하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알죠? 내가 얼마나 눈물이 많은 여자인지. 당신만 알죠. 물이 가득 든 양동이에 한 끝을 담근 수건처럼
나는 늘 젖어 있었죠. 당신이 출장 갈 때 화분에 물을 주듯 그렇게. 슬픔이 가득 찬 양동이에 걸쳐진 젖은 마음의 한 끝자락을 당신은 당신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내 안의 습기를 천천히 빨아들였죠. 왜 우냐고 묻지 않고 그만 울라고 만류하지도 않고 당신은 가만히 곁에 있어 주었지요. 어쩌면 나는 내 곁에 있어 주던 당신이 든든해서 당신 앞에서만 유독 자주 눈물을 흘렸는지도 몰라요. 눈물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 이런 다시 눈물이 핑 도네요. 어쩌면 그토록 자주 울던 내가 다시 안쓰러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처음 내 눈물을 닦아주던 날이 생각나요. 병원이었지요. 내 깁스에 글씨를 쓰느라 고개 숙인 당신의 몸에서 은은히 풍기던 오데코롱 냄새에 그만 아득해져서 눈물이 났어요. 당신은 내가 아파서 그런 줄 알고 당황했지요. 당신이 호주머니에서 꺼내준 닥스 손수건은 구김 하나 없이 정갈했어요. 손수건에서도 같은 향내가 났지요. 그걸로 눈물을 닦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런 사무실인데 다시 눈물이. 퇴근 준비에 바쁜 시각이거든요. 파티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 돌아오면 내게 아주 비싼 저녁 사줘야 해요. 꼭 그래야 해요. 그날 당신을 떠나보낸 날부터 시간 날 때마다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나가 달렸어요. 그냥 끝없이 달리면 그 끝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알아요.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인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선 비행기로도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 것도. 그런데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가속 페달을 밟다 보면 당신 있는 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달렸더니 속도 위반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비운 자리를 일깨워주려는 듯 날아드는 범칙금 통지서들. 당신이 보낸 소식인 듯해서 현관 앞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어요. 과태료가 붙더군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규칙을 위반한 당신에게도 범칙금 통지서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멀리 떠나가다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은 다 같이 어디 가기로 한 날이에요. 성질급한 강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걸 보니 곧 재촉하러 이리로 올 모양이에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또 쓸게요. 몸조심해야 해요. 당신, 내가 지난번에 좀 급하게 끝맺어서 걱정했죠? 병원에 시간 맞춰 가야 했거든요. 아, 걱정 말아요. 내가 아픈 건 아니니까요. 난 당신을 좀 더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맞기 위해 헬스를 시작한 걸요. 그러니 당신도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야 해요. 알았죠? 당신도 알 거예요. 전에 우리 부서에 잠깐 일을 거들러 왔던 오유경. 전에 함께 만난 적이 있잖아요. 나랑 사귀는 사람이 궁금하다며 따라붙기에 억지로 떼어놓기도 좀 그래서 같이 나가긴 했지만 속으론 그 애가 미웠어요. 지금이니까 말인데 그땐 당신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당신처럼 섬세한 사람이 둘만의 시간에 예고도 없이 다른 사람에 끼어드니 오죽했겠어요? 사실 그 애는 같이 일하기 편한 타입은 아니었어요. 좋게 말하자면 천진난만이고 솔직해지자면 천방지축에 눈치코치 없었죠. 언제던가 강 팀장이 잡지를 넘기다 한숨을 폭 쉬며 말한 적이 있어요. 이런 데 누우면 꿈도 안 꾸고 잘 잘 거야. 뭔데요, 팀장님? 한가할 때라서 다들 팀장의 책상으로 모여들었어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호사스럽기로 이름난 호텔의 객실 사진이었어요. 이런 데서 묵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남편이 실업자가 된 뒤로 어째 어깨가 더 딱딱하게 굳은 듯한 강 팀장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 애가 대꾸했어요. 우리 오빠는
미국에서 들어와 여기 스위트룸에 두 달 동안 장기 투숙한 걸요. 다들 입을 꼭 다물었지요. 그래요.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여자답게 직장 생활도 건성으로 하던 아이였어요. 그엔 직장에 다니지만 매이지는 않았어요. 언제라도 그만둬도 되니까 야유회 오는 기분으로 회사에 다녔지요. 생존에 목맨 나 같은 사람과는 태생이 다른걸요. 그 애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이가 바로 사장이라서 팀장은 그 애의 실수에도 한숨만 쉴 뿐이었어요. 그 애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존재였어요. 우리 같은 회사원 한 달 점심값보다 더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경락 마사지를 주말마다 받고 일하러 오면서도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명품으로 휘감고 오는 그 애를 부러워하다가도 당신을 떠올리면 흥! 콧방귀를 뀔 수 있었어요. 가진 것만 명품이면 뭐해? 내 마음 속엔 그 모든 명품을 준대도 바꾸고 싶지 않은 당신이 고요히 빛나고 있으니까요. 회사 다니는 게 지겨워질 즈음 집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한다며 사표를 내더군요. 시댁에서 사준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집들이를 할 땐 다들 부러워했지요.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만난 관계가 의례 그러하듯 점점 소식을 주고받는 일이 뜸해졌어요. 어쩌다 통화하면 친정에서 보낸 도우미가 집안일 다 해주는 걸 아는데도 난 살림체질인가 봐. 내가 왜 직장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나 해대니까 점점 멀어졌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던 다른 부서 사람이 우연히 그 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린 그 애가 아픈 줄도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안 가볼 수 없어서 직장 동료와 다녀왔어요. 난소암 말기래요. 좀 얄밉다 싶을 정도로 몸에 안 좋은 일은 절대 안 하던 애였는데 술이야 어쩔 수 없이 마시긴 해도 맥주 두 잔 이상은 절대로 안 마시고 담배는 물론 안 피우고 자기만 안 피우는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 동료들이 담배 피울 때에도 손부채질을 해서 노골적으로 눈치를 주더니 인생은 참 이상해요. 언제 등 뒤에 감춘 도끼를 치켜들지 아무도 모르죠. 당신이 갑자기 아프리카로 떠나게 될 줄은 당신도 나도 짐작도 못했잖아요. 이럴 땐 당신 어머니라도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고 보니 당신 어머니께 처음 인사드린 곳도 병원이네요. 당신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내게 바로 안 한 건 지금 생각해도 서운해요. 내가 바쁠 때였으니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건 알긴 하지만요. 당신은 닷새 동안이나 연락 두절이고 회사로 전화하면 자리에 없다는 말만 거듭하니 내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결국 물어 병실로 찾아갔을 땐 그렇게 반길 거면서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당신은 말을 잊지도 못했죠. 허리뼈가 주저앉아 수술을 받으셨다는 당신 어머닌 허리에 보조기를 채우고 계셨고요. 마음 같아선 절이라도 올리고 싶었지만 앓는 사람은 절을 받는 게 아니라며 사양하실 게 분명해서 손을 꼭 쥐어드리는 걸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병상에 누운 사람답게 힘없고 축축한 손이었지요. 그래도 이 손으로 당신을 키우셨다고 생각하니 쉽게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날마다 당신 어머니에게 문병을 가는 게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르죠? 비로소 당신 가족이 된 듯했어요. 어머니는 또 어찌나 고상하신 분인지 높은 데에 올랐다가 떨어지셨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오랜 세월 윤을 낸 대청마루에 모시 한복 입고 앉아 다듬이질이나 하실까? 다른 일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고운 기쁨이 느껴지는 분이니까요. 마음도 그만큼 여리셔서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시간도 없을 텐데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셨죠. 당신도 제가 피곤할까봐 늘 걱정했죠. 병원은 건강한 사람도 아프게 느껴지는 곳이니 그만 오라고요. 하지만 당신, 제가 보기보다는
체력이 좋다는 걸 모르고 한 말이에요. 그까 잠 좀 덜 자는 건 제겐 문제도 아니었죠.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셔야 할 텐데. 당신 혹시 거기서 아픈 건 아니죠? 수질도 나쁘고 풍토병도 있는 곳이라니 걱정돼요. 언제 한번 가봐야 할 텐데. 워낙 멀어서 통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깊은 밤, 당신 방으로 스며드는 아프리카의 꽃향기로 변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 몸을 내주고 꽃이 되고 싶어요. 당신 있는 그곳엔 지금쯤 놀이 질까요? 평원에 붉게 피토하듯 깔리는 노를 언젠간 당신과 함께 보게 되겠지요. 오늘 밤엔 당신을 만나는 꿈을 꿀 것 같아요. 꿈속에서 만나요. 안녕. 설은 어떻게 보냈어요? 떡국은 좀 먹었어요? 명절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더 외로운데. 하긴 당신은 잘 견디리라 믿어요. 당신, 무슨 일이든 혼자 감당하려 드는 당신이 나를 슬프게 했다는 건 모르죠? 결혼식장에서 주례들이 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건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해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아, 당신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슬픔을 혼자 견디려 하는 당신이 야속했는데 지금 이렇게 먼 곳에 당신 홀로 있을 땐 당신이 잘 견딜 거라는 게 위안이 되니까요. 설 연휴엔 동남아의 섬에 다녀왔어요. 당신이 있는 적도 근처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요. 당신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동남아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케냐로 가는 항공편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오가는 시간을 빼면 이틀 정도 당신 곁에 있을 수 있겠더군요. 이틀. 살빛깔 다르고 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지친 당신 앞에 문득 제가 나타났을 때 당신이 느낄 기쁨을 생각하면 24시간의 비행 끝에 이틀 머물다 오는 것쯤 감수할 수 있지만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리움을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언젠간 이것도 추억거리가 되겠죠. 우리가 처음으로 맞는 이 긴 이별, 우려내지 않은 쓴 나물을 먹을 때처럼 쌉싸름한 이별을 향긋한 여운을 남기는 추억으로 돌아볼 날이 올 거예요.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대신 휴가를 보낸 곳은 휴양지로 개발된 섬이었어요. 본토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아주 작은 섬이었어요. 오직 쉬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죠. 해안선을 따라 섬 둘레를 천천히 걸어 일주에도 1시간이 채 안 걸렸어요. 리조트 식당에선 전체부터 디저트까지 3끼 메뉴가 정해져 있어서 디저트로 뭘 먹을까 하는 사소한 고민마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때되면 식당에서 밥 먹고 산책하고 쉬고 싶으면 해변에 놓인 비치 의자에 누워서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고 저 바다가 인도양이겠구나. 인도양을 건너면 당신이 있는 아프리카에 다다를 수 있겠구나. 어쩌면 당신도 지금 바다를 바라보며 내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공상하고 한참 바다를 바라보면 머릿속에 하얗고 묵직한 베일이 드리우는 듯 졸리죠. 비칠비칠 절반쯤 잠에 취한 걸음으로 방갈로로 들어와 침대에 몸을 던지고 낮잠을 자지요. 그 섬에서 스노클링을 했어요. 해변을 산책하는데 얼굴이 시커먼 원주민 남자가 다가오더군요. 곤니찌와. 그가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사내의 얼굴에 얼핏 실망한 기색이 비쳤어요. 그가 영어로 말을 바꾸더군요. 난 또 당신이 일본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내 형들은 둘 다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일본에서 살아요. 어쩌면 그는 형들의 뒤를 따라 일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혼자 왔어요? 네. 심심하지 않아요? 스노클링 가르쳐 줄게요. 프론트 데스크에 스노클링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그냥 쉬고 싶었기에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난 그냥 쉬는 게 좋아요. 바다 속에 예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한국의 바다에선 이런 건 못 볼걸요? 당신한텐 공짜예요. 한 시간을 초과하면 돈을 내야 하지만요. 결국 그 사내가 갖다주는 오리발을 신고 물안경을 썼어요. 정말 짧은 모래사장이 끝나는가 싶더니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보이더군요. 수족관에서나 보던 원색의 열대어들이 꼭 파란 물감에 담근 것처럼 온몸이 파란 놈이며 알록달록한 놈이며 어느새 나는 물속의 세계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완만하게 이어지던 물속 경사면에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타났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였죠. 햇살을 받아 환하고 푸르던 물빛깔이 먹을 풀기라도 한 것처럼 어둑해졌어요. 맞춤한 온도에 받아두었다가 식힌 욕조물처럼 미적지근하던 물도 편하게 차가워졌어요. 그 어둠 속에서 커다란 식충식물 같은 게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나는 허둥거리며 몸을 돌렸어요. 그 바람에 낭떠러지에 붙어있던 성게에 발이 닿았나 봐요. 따끔한 게 발을 찌르는 통에 몸의 균형을 잃었죠. 그때 사내가 내 손을 낚아챈 덕분에 해변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잠깐 나를 놀라게 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겉보기엔 그저 똑같이 푸른 바다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면이 있다니. 나를 잡아채준 원주민 사내가 없었더라면 하니 아찔해졌어요. 방에 들어와 물기를 닦다 그만 당신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타일 바닥이 서늘했어요. 채 물기를 닦지 못한 머리에서 타일 바닥으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에 내 뜨거운 눈물을 버무리면서 오래 울었어요. 평온한 빛이었다가 한순간에 음험하게 짙어진 물, 유유히 헤엄치던 작고 예쁜 열대어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빨려들 것 같은 어둠만 펼쳐질 때의 당황과 공포. 내겐 익숙한 거였어요. 그게 뭐였는지는 나중에 기회되면 말해줄게요. 머리에 물기도 채 말리지 못한 채 그만 잠들었어요. 깨어났을 땐 여기가 어딘가 어리둥절, 그만 한 생이 지나간 듯 했어요. 몇 시간이나 잤는지 방갈로 현관엔 그새 외등이 켜져 있었어요. 어둑어둑한 가운데 눈을 뜨면서 다시 당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 내가 당신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 모르죠? 조명 때문에 눈부신 밤거리를 걷다가 문득 머그잔에 커피를 따르다 주춤. 온몸이 침대에 쩍 들러붙는 듯 앓다가 흐릿하게 입 밖에 내어보는 이름. 가시나무 숲속에서 마법에 걸려 100년쯤 잠들었던 공주를 깨워줄 마법이라도 되는 듯이 불러보는 이름. 당신. 섬에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내쳐 잠만 자다 돌아왔어요. 당신이 돌아오면 언제든 함께 가요. 당신에게 그 섬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를 울린 섬. 내 눈물을 받아준 그 섬에. 오늘도 당신 이름을 부르며 잠들 거예요. 오늘은 바람이 한결 누웠어요. 춥다 춥다 했는데 어느새 계절이 바뀌려나 봐요. 잔가지만 어수선하던 가로수에도 오늘 보니 움이 트려는지 뾰족뾰족한 것들이 보이더군요. 나무에 돋는 움처럼 오늘따라 유난히 당신 생각이 마음 거죽을 뚫고 나오네요. 그래요. 겨울 지나면 봄이 오듯 헐벗은 나뭇가지에 새순 돋는 게 당연하듯 우리의 인연도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커다란 힘이 점지한 것일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죠. 당신은 우리가 호프집에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죠? 들를 때마다 안주에 정성이 안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익숙한 분위기 때문에 그냥 발길이 그리로 향하던 회사 옆 그 호프집.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빈 테이블이 없었어요. 우리는 단골이라는 명목으로 안쪽의 두 개뿐인 룸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화장실에 갔던 김 과장이 사람들의 등을 떼밀며 들어섰지요. 영업팀 사람들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한 명 끼어 있었죠. 당신이었어요. 안주가 이 모양인데도 이 집 장사 잘 되는 거 보면 참 이상해. 밖에 자리가 없어서 같이 마시자고 끌고 왔어. 김 과장이 인사 겸 해명을 했고 12명이 앉을 만한 디귿자형 의자에 느슨하게 앉아있던 우리는 자리를 좁혀 새로운 손님들이 앉을 공간을 만들었지요. 영업팀에 새로운 사람이라고 당신을 소개하는데 난 어쩐지 낯이 익었어요. 큰 키에 마른 몸집이 입 떨구는 가을나무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몸집만큼이나 순한 눈매. 어디서 봤지? 어디서?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다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두루뭉술하게 인사하던 당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깨달았어요. 그날은 휴일이었죠. 일이 밀린 나는 그날도 출근했어요. 길이 한적해서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 놀러 가는 듯 마음이 한가했죠. 가로수의 초록이 한창 예쁠 때였어요. 잠깐 가로수에 주었던 눈길을 거두는 순간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앞차와의 간격을 봐도 그렇고 도무지 끼어들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참을 수 없어서 차 창을 열고 소리쳤어요. 아저씨,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도 가슴이 벌렁거려서 속도를 늦춰야 했죠. 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렸는데 그 차에서 웬 남자가 급히 내리더군요. 온몸으로 분노를 내뿜는 듯 했어요. 무서워서 얼른 차창을 닫았어요. 남자의 험악한 인상이며 내 몸이 두 배쯤 되는 체구 때문에 차마 차에서 내릴 수 없었죠. 남자가 차 창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은 힐끗거리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그러면서도 남자의 차가 끝내 쫓아올까봐 겁났어요. 남자의 차가 쫓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뒤늦은 분노가 저를 태우려 들더군요. 잠깐이지만 내가 겁먹었다는 사실이 날 화나게 했죠. 여태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은 약한 사람을 발부려 든다는 것. 그러니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사람도 당신뿐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일부러 한층 아래에서 내렸죠. 그쪽은 영업팀이라서 휴일엔 보통 비어있기 마련이거든요. 여자 화장실로 뛰어들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만한 일에 겁먹은 내가 한심하고 힘으로 하면 밀릴 수밖에 없는 작은 여자라는 게 서럽고 분해서 그만 엉엉엉 소리까지 내면서요. 휴일의 텅 빈 화장실에 내 울음소리가 울리더군요. 한참 울다 보니 속이 좀 풀렸어요. 그런 인간 때문에 내 눈물을 낭비하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했죠. 소리내어 코를 풀고 벌개진 눈가를 콤팩트로 다듬은 다음 후련해진 마음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바로 옆에 붙은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키 큰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하게 쌍꺼풀 진 둥그스름한 눈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듯 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여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하던 그 동그란 눈. 바로 당신이었어요. 술이며 새 안주가 날라져 왔지요. 당신은 휴일에 회사 화장실에서 소리내어 울던 여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저 적당히 속도를 조절하며 술을 마시고 비어있는 잔엔 술을 채우고 이따금 입을 열 뿐이었어요. 그런 당신의 동작이며 말투에서는 은은한 울림이 느껴졌어요. 이상하죠? 새로운 사람인데도 당신은 오래전부터 섞여 있었던 사람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손가락을 다친 건 당신과의 인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겠죠. 방향이 맞는 사람끼리 차에 탔을 때 문 밖에 서 있던 당신이 차의 문을 닫아주었죠. 그런데 그만 맨 먼저 내려야 해서 마지막으로 차에 오른 내 손가락이 끼어버렸죠. 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비명이 튀어나왔어요.
얼른 차 문을 열었지만 손톱은 이미 꺼멓게 죽어버렸고 손가락에선 피가 흘렀어요. 당신은 병원까지 따라왔어요. 그저 손가락에 깁스하는 정도였는데 당신은 내 손가락이 온전할 수만 있다면 자기 손목이라도 내놓고 싶다는 표정이었죠. 당신이 내 손가락에 기울인 관심 때문에 난 되도록 오래 깁스를 하고 있었으면 했어요. 당신이 그 앙증맞은 깁스에 빨리 나으세요 하고 써놓을 때 당신의 이마와 내 이마가 거의 맞닿았죠. 깁스를 잘라낼 때 그 글씨가 잘리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신과 내가 가까워진 건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깁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내 손가락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때까지 그걸 확인한다는 핑계로 내게 다가온 당신의 관심 때문일 거예요. 당신과 가까워지면서 나는 늘 당신을 몸에 품고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언젠가 몸에 혹이 있어서 수술한 사람의 기사가 해외 토픽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그 혹이 실은 혹이 아니라 태내에서 죽어버린 쌍둥이였다지요. 그 기사를 본 날 나는 내가 당신을 그렇게 품고 다녔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당신을 그렇게 품고 다닐 수 있다면 등에 혹을 매달고 다니는 것쯤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신, 휴일의 텅 빈 회사 화장실에서 소리내어 운 여자를 이해한다는 눈으로 바라보아준 당신. 그 눈빛의 따뜻함은 내게 각인 같았죠. 당신에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도 나는 당신과의 인연을 만들어준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잠들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대 서랍에 모셔둔 그 깁스 조각을 당신 보듯 한 번 더 보고요. 안녕. 오늘 내가 누구 만났는지 알아요? 바로 윤성 씨예요. 퇴근하고 들른 대형 문고에서 나는 나가는 길이었고 윤성 씨는 들어오는 중이었죠. 윤성 씨는 날 만난 게 무척 반가웠나 봐요. 잡은 손을 놓지 않아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새 몸이 제법 불었더라고요. 윤성 씨가 이끄는 바람에 찻집에 갔어요. 자연히 당신 얘기를 먼저 하게 됐죠. 태호 씨하고는 자주 연락하세요? 어쩌다요? 아까 반기던 때와 달리 좀 퉁명스러운 말투였어요. 혹 당신과 사이가 벌어진 건 아닌가 하고 속으로 걱정스러웠어요. 누가 뭐래도 윤성 씨는 당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잖아요. 당신이 내게 윤성 씨를 소개해준 날은 당신의 생일이었죠. 나는 당신을 놀래주려고 불어 일찍 퇴근해서 당신의 회사로 갔고요. 당신이 회사를 옮기고 나서 처음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로비에 앉아 기다렸어요. 전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깜짝 파티를 열어주고 싶었거든요.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 둘 켜지는 저녁. 당신이 지친 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는데 그때 제가 환한 미소를 띠고 당신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지요.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당신을 데리고 가 당신이 있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환한지, 그래서 당신의 생일이지만 정작 축하받아야 할 사람은 나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한순간을 위해 나는 백화점에서 프리지어를 연상하게 하는 노란 원피스에 하얀 볼레로를 새로 장만했어요. 새 옷을 입은 나는 환했어요. 레스토랑에 예약을 확인하고 나올 땐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머지않아 내가 차린 밥상으로 당신의 생일을 챙겨줄 수 있을 테니까요. 내 마음속에 환하게 켜진 꽃불의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는지 바삐 퇴근하던 남자들의 눈길이 다 한 번씩 나에게 머물렀던 기억이 나요. 그날 당신은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지요. 내게는 당연한 일인 당신 생일을 기억하는 것 같고 듣기엔 민망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다른 약속이 있다고 당신은 어쩔 바를 몰라 했죠. 당신과의 저녁을 꿈꾸었던 나로선 청천벽력이었지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생일을 보낸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내 안에 환하던 꽃불이 일제히 꺼졌어요.
어둠이 내 살갗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내 표정을 본 당신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당신과 단둘이 보내는 저녁을 포기한 대신 처음으로 당신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윤성 씨도 그날 알게 되었죠. 태호는 워낙 바쁜 모양입니다. 뭐 땅 넓은 곳에 있으니 좁은 땅에서 복닥복닥하는 날들은 잊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럴 겁니다. 경원 씨, 더 좋아 보입니다. 내가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자 윤성 씨도 살이 조금씩 붙어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운동할 시간도 내기 어렵게 바쁜 회사 얘기를 하다가 윤성 씨가 문득 묻더군요. 아직도 경원 씨에겐 태호뿐인가요? 그거야 모르나 마나였죠. 태호 그 친구는 친구인 제가 보기에도 가정 이루고 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꼭 어디 절 같은 데 가면 어울릴 친구인데 또 모르죠. 언제 머리 깎는다고 나설지. 그러니 다른 사람도 만나보시는 게. 이런 친구를 친구라고 믿는 당신이 문득 가여워졌어요.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어요. 자주 본 건 아니지만 윤성 씨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내겐 그 사람밖에 없어요. 윤성 씨 얼굴이 조금 벌개지더군요. 윤성 씨의 눈 안으로 온갖 감정들이 스쳐가는 게 보였어요. 놀람, 배신감, 그리고 무안함. 맨 마지막에 스쳐간 것은 연민 같았어요. 자기 연민이었겠죠. 누군들 안 그렇겠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정색을 하고 싫다는데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사실 전에 윤성 씨를 따로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얘긴 당신에게 차마 할 수 없었죠. 당신과 윤성 씨의 우정에 금이 갈까 봐서요. 그래도 오늘 윤성 씨 만나고 나니 아무래도 당신에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때가 언제였더라? 당신이 떠나기 석 달쯤 전인 것 같아요. 윤성 씨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을 때 반가우면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 즈음 당신이 나에게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처럼 내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랬으니까요. 당신 친구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지 않은 게 후회되던 참이었죠. 윤성 씨에게 인사를 건네는 둥 마는 둥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물었어요. 태호 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아, 예. 윤성 씨가 말을 더듬거리더군요. 얼핏 스쳐가는 난감한 기색을 내가 놓칠 리 없었죠.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니겠죠? 며칠 동안 얼마나 애 같았는지 이렇게 되었네요. 나는 손으로 입술을 가리켰어요. 립스틱으로 가리긴 했지만 부르튼 게 표가 났거든요. 당신과 연락이 안 된 며칠 동안 내 피는 용암처럼 들끓었어요. 혈관 속을 조용히 흘러야 할 피가 날뛰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두통약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정수리에 손을 대면 뜨끈할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몸은 그 열을 내리기 위해 물집을 만들어내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혹시 태호 씨 어머니가... 내가 다그치자 윤성 씨는 점점 난처한 표정이 되었어요. 마침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오자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고맙다는 표정으로 종업원을 바라보기까지 했으니까요. 뜨거운 박하차를 몇 모금 마시자 겨우 진정이 되었죠. 내 허둥거리는 기색을 본 윤성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했어요.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태호는 뭐 별일 없을 겁니다. 그 난처한 얼굴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윤성 씨는 당신의 소식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절친한 친구의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해오다니 윤성 씨가 다시 보였어요. 윤성 씨를 철석같이 믿는 당신이 염려되었죠.
그 뒤로 당신을 볼 때면 입이 근질거렸지만 당신에게 그 일을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때를 떠올리자 윤성 씨가 이끈다고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 내가 한심해졌어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날까 하는데 마침 윤성 씨가 그때 얘기를 꺼내더군요. 전에 제가 경원 씨를 한번 찾아간 적 있지요? 나는 대꾸도 안 했어요. 그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때 내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야... 나는 말하다 말고 얼버무렸어요. 쥐도 도망칠 구멍을 남기고 쫓아내야 한다잖아요. 내가 이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말하는 게 경원 씨에게 도움이 될 것 같군요. 그때 사실은 태호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였어요. 태호가 그러더군요. 경원 씨가 부담스럽다고. 그냥 한 직장에서 한때 같이 일한 사이였을 뿐인데 자기 때문에 다친 손이 완전히 낫는 걸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확인하기 위해 자주 만난 것뿐인데 경원 씨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생일날도 엄마가 입원하셨을 때도 이것저것 챙기고 선물을 떠안기는 경원 씨가 부담스러웠다고요. 회사 앞으로 자주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다고요. 마음 먹고 얘기하려고 해도 막상 만나면 경원 씨가 차마 말을 꺼낼 수 없게 한다더군요. 윤성 씨의 그 빤한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난 핵심을 찔렀죠. 그래서 태호 씨가 절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하던가요? 그건 아니에요. 태호는 오히려 내가 경원 씨 만나는 걸 말렸어요. 그런데 태호를 아는 나로선 그 친구가 그렇게 마음 불편해하는 걸 차마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경원 씨에게도 시간 낭비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만나니 태호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경원 씨가 도무지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난 그만 윤성 씨가 가엾어졌어요. 아무리 거절당했다고 해도 친구 사이에 최소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빨리 현실을 직시하는 게 좋을 겁니다. 태호가 떠나간 뒤 한 번이라도 경원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까? 시간 낭비예요. 총을 맞고 꿈틀거리는 사람에게 확인사살하듯 윤성 씨는 그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아무래도 내겐 당신뿐이라는 말이 윤성 씨 자존심을 다치게 한 것 같았어요. 당신이 그런 친구를 믿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당신 마음 상한 거 아니죠? 그래도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세상이라니. 쓸쓸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신 곁엔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 기운내요. 당신 친구들 10명을 합한 것보다 내가 더 큰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거니까요. 당신 알아? 그림자 밟기 놀이. 그건 볕이 환한 날에만 할 수 있는 놀이였어. 술래가 눈을 가리고 열을 세는 동안 아이들은 술래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지. 열을 세고 난 술래는 아이들을 쫓으며 그림자를 밟아. 그림자의 머리를 밟으면 밟힌 아이가 술래가 되는 거였지. 지금 나는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사막에 혼자 선 것 같아. 눈에 닿는 것마다 너무 환해서 막막이 타버릴 것 같아. 있는 대로 조도를 높인 수천 개의 전구가 내 마음에 켜져서 자칫하면 터져버릴 것 같아. 저 선명한 그림자라니. 그의 이름이 생각났어. 소정. 그엔 다른 도시에서 전화 왔지. 공장에 다니던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외가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어. 집안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닌 전학생. 묻히고 말 존재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의 소곤거림에서 소정이라는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어. 소정이가 그러는데 어제 소정이랑 소정이한테 물어보지 그러니? 소정은 혀에 돋은 혓바늘처럼 꺼끌거렸지. 어느 날 방과 후에 내 친구들과 몰려가다가 소정이 혼자 집으로 가는 걸 보았어.
야, 우리 소정이도 데리고 놀까? 내가 말했어. 다른 아이들은 소정일 하고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외쳤지. 아차 싶었어. 소정을 끼워주자고 말하는 순간 그 애들의 눈에 떠오르는 의심을 못 알아볼 내가 아니었으니까. 그 순간 아이들은 내가 왜 소정 따위를 끼워주자고 했을까 하고 갸웃했고, 그런 다음 소정과 나의 공통점에 생각이 미쳤을 거야. 부모가 육성회 임원이거나 어딘가의 기관장인 아버지를 둔 그 애들은 저희들끼리만 몰려다녔어. 군청 말단 공무원의 딸인 나는 늘 1등인 성적 덕분에 그 그룹에 낄 수 있었어. 그 애들의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나와 함께 놀면 내 뛰어난 지능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지. 그 애들과 어울리면 언젠가 나도 그 애들처럼 넓고 쾌적한 곳에서 살면서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아 먹는 신분이 될 것 같았으니. 그래서 그 애들과만 어울렸는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만 거야. 늘 우리끼리니까 다른 애 한번 데리고 놀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소정이 심심풀이 땅콩이라도 되는 듯 그렇게 말했어. 소정은 우리의 부름에 순순히 응했어. 운동장 가장자리에 책가방을 쌓아놓고 우리는 그림자 밟기를 했지. 그림자가 60도쯤 기운 시각이었어. 첫 번째 술래는 소정이었어. 오늘 처음 끼워주었으니까 네가 술래해. 나는 소정을 끼워준 사람답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 소정은 순순히 그러겠다고 했어. 다른 아이들이 우리 그룹에 끼려고 할 때의 비굴함과는 다른 무엇, 어떤 어른스러움으로 내 말을 받아들이는 소정을 보며 아이들이 왜 소정의 이야기를 하는지 문득 알 것 같은 기분이었지. 하나, 둘, 셋, 넷. 소정이 열을 세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저만큼 달아났어. 난 그럴 필요도 없다는 듯 근처에서 알짱거렸지. 난 몸이 작은 대신 재발랐으니까. 그런데 돌아선 소정은 나보다 훨씬 민첩했어. 가까이에 있는 날 두고 다른 아이를 쫓아가는 척 하다가 휙 몸을 돌리더니 내 머리를 단숨에 밟아버렸어. 죽었다. 기쁨에 찬 소정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퍼지고 운동장 뒤의 수로를 지나 산으로 올라가는 듯했어. 그림자가 아닌 머리를 밟힌 것처럼 머릿속이 뜨거워졌어. 너 따위가 감히? 입술을 꼭 깨물었지. 술래가 된 나는 물론 소정을 표적으로 삼았어.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 소정은 나에게 쫓기다 지치자 교사 그늘로 달려가 버렸어. 자기 그림자를 숨기면 밟히지 않으니까. 야, 나와. 비겁하게. 교사 그늘 속으로 슬금슬금 움직이는 소정을 향해 눈을 부릅떴지. 소정도 언제까지나 그늘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소정의 그림자가 볕으로 나서는 순간 나는 소정의 머리를 힘껏 밟았어. 그게 그림자가 아니라 소정의 머리였다면 두개골이 바스라지고도 남았을 거야. 다시 술래가 된 소정은 나를 쫓지 않고 다른 아이를 쫓더군. 저도 깨달은 바가 있었겠지. 그 다음에 밟힌 아이는 약국집 딸 은경이었어. 나는 대신 술래가 되어주겠다고 했어. 은경인 조금만 달려도 숨이 차잖아. 천식기가 있는 은경을 보호하겠다는 데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 다시 소정을 쫓았지. 그날 내가 소정의 머리를 몇 번이나 밟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나를 보는 소정의 눈에 어느 순간 두려움이 가득 차오르던 것만은 선연해. 그래, 진작에 그랬어야지. 그 뒤로 소정인 다시는 우리 그룹에 낄 수 없었지. 오늘 오후 4시 15분 뱅뱅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재색 바바리. 당신 맞지? 저 사람이 누구지? 낯익은 사람인데 하는 순간 나는 당신이라는 걸 깨달았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건 당신의 얼굴 때문이었어. 내 마음속에 당신은 아프리카의 땡볕에 그을고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사람은
얼굴이 하나도 그을지 않았더라고. 눈앞에서 섬광이 마구 터지는 듯했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 유턴 지점을 만나자마자 차를 돌렸지만 물론 찾을 수는 없었어. 그래, 당신이 그리울 때마다 쓴 이 편지들, 난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지 못했어. 이상하게도 당신 회사에서는 당신이 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았지. 아프리카 케냐 쪽이라고만 했어. 인터넷에서 케냐 지점을 찾아 연락해 보았지만 그쪽에선 모른다고. 아마 다른 지역인데 혼동한 것 같다고 그랬지.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왜 몰랐을까? 당신이 세상 누구도 속일 수 없을 것 같은 얼굴로 그렇게 나를 한방 먹이다니. 늘 내 곁에 머무를 것 같던 당신이 나를 떠나갈 수 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당신 알아? 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거울 속에 나와 눈을 맞추고 이렇게 저렇게 표정을 지어가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거울 속의 상이 사라지는 거야. 얼마나 황당했겠어? 당신이 회사를 옮기기 직전 내가 당신의 오피스텔로 찾아갔을 때 그때 당신은 이미 나를 밀어내고 있었어. 당신은 심지어 나를 실내에 들이지도 않으려 했지. 내가 억지로 밀고 들어간 거나 다름없었어. 벤자민 고무나무와 파키라 등의 화분이 몇 개 있었어. 당신은 화분 옆에 물이 담긴 양동이며 큰 그릇을 하나씩 늘어놓고 수건을 걸친 뒤 화분에 수건의 끝자락을 걸쳐놓았더군. 다음날 출장을 간다고 그랬어. 내가 화분에 물을 줄 테니 열쇠를 달라고 했어. 당신의 얼굴이 갑자기 싸늘해졌지. 경원 씨가 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우린 그저 한때 같은 직장 동료였을 뿐이에요. 당신의 눈빛은 무서리 내린 벌판 같았지. 5분 간격으로 전화해도 받지 않던 당신이, 죽은 듯이 엎드려 있던 당신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걸자 냉큼 받았지. 네. 보름 만에 듣는 당신 목소리에 나는 목이 메었어. 당신에게만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내 마음의 바닥을 뒤집어 보일 수도 있었는데 당신 앞에서 술을 마시면 당신이 내 눈물을 닦아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내 눈에선 눈물이 흘렀는데 저예요. 내가 입을 열자 당신은 전화를 뚝 끊었어. 내 음성이 바퀴벌레라도 되는 듯이. 눈앞에서 꽝 문이 닫히고 호리염 한 줌이 머리에 뿌려지는 것 같았어. 당신 회사 앞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당신을 기다릴 때면 모래바람 부는 벌판에 알몸으로 서 있는 것처럼 살갗이 쓰렸어. 당신이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칠 때면 모래바람은 내 몸에 얼마 남지 않은 습기마저 다 말려버렸지. 어린 시절의 운동장에 불던 모래바람처럼 당신은 자기 그림자마저 걷어 떠나버렸지. 아니, 떠난 척했지. 그래, 지난 휴가 때 양명한 해변에서 푸른 커튼이 어딘지 모르게 우울해 보이는 방으로 들어와 불렀던 이름은 그 당신.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다정하던 당신이 아니었어. 누구에게나 다정하면서도 내게는 얼음장 같던 당신. 등짝을 후려치는 매처럼 모질게. 그 얼얼함에 사로잡힌 동안 매몰차게 아프리카로 떠나가 버린 당신이었어. 당신, 용케도 숨어 있었네. 어느 그늘에 숨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알지? 자, 이제 슬금슬금 볕으로 나와봐. 당신이 안 나와도 태양이 움직이면 그늘도 움직이고 그러면 언젠간 당신 그림자가 드러날 테니까. 자, 어서, 내 사랑. 자,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한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녀가 남자에게 전하는 말들은 세상 누가 봐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감동적이니까요. 그녀는 진심을 다해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이 여자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남자는 지금 그녀의 곁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회사일 때문에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저는 이 소설이 한 편의 순애보 같은 드라마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더랬어요. 아마 마지막 글까지 읽지 않고 덮어두었다면 저는 이 소설을 생각하면서 늘 사랑의 말들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뱅뱅사거리에서 그 남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계속 그 남자를 그리워하며 그렇게 매일 편지를 썼던 것처럼요. 그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짝사랑. 상대방의 반응이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지나치게 일방적이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대에게 애정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건 벌써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짝사랑이야 자기 혼자 좋아하다가 상대방이 느끼지도 못하게 혼자 접게 되는 감정이니까 그건 그거대로 좋은 의미로서 사랑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면 짝사랑이 지나쳐서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상대를 두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사랑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우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정의 내리는 용어가 있죠. 법률적인 용어로서 또는 사회적인 통상 용어로서 이런 류의 사랑을 스토킹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 우린 이미 상대방에 대한 이런 지나친 관심이 불러오는 불행한 끝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 소설의 결말 부분을 보면서 왠지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엔 뭔가 좋지 못한 마무리가 있을 것 같은 나쁜 예감이 강하게 드는 건 저만 그럴까요? 이 여자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를 들었을 때 저는 아하 하고 예감을 했습니다. 이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들이 어쩌면 이 여자의 착각 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여자에게 잘못 걸리면 나도 뼈도 못 추르겠구나 하는 섬찟한 공포가 드는 순간 한편으론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론 애처롭기도 하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건 마음의 병이라는 인식이 저를 다시 무서움에 떨게 합니다. 아마 이 여자는 태호라는 남자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에게 순간적으로 꽂히면 지금과 같이 혼자만의 사랑을 키우며 집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면 남자에게 집착스럽게 다가가려 할까? 그리고 어쩌면 그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너무 나무랄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라는 반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번 시도하다 상대가 계속 거절했을 때 그 마음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절하는데도 계속 구애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요? 네, 가능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엔 상대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조금씩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감화시켰을 때나 적용할 말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거절을 당한다면 뭐 그만둬야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집착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싫어한다는데도 계속 쫓아다니다 끝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는 경우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게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랑이 어쩌면 진짜 사랑이 아닌 집착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착으로 여자를 또는 남자를 얻었으니
이젠 심드렁해지는 거죠. 집착도 사랑의 또 다른 형태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그건 노노입니다. 설령 시작은 사랑이었다 해도 집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죽하면 그 부처님께서 인간이 해탈을 하려면 모든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멀리 나온 것 같은데요. 부처님까지 이 자리에 모시니까 왠지 이야기가 산으로 갈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여자의 집착 돋는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궁금하게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혜경 작가의 너 없는 자리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